가격이 현재는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겠고요. 무엇보다도 네. 이 렌즈 회사에서 이 다초점 렌즈의 공급가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엄청난 분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TV에 출연하셔서 눈 맑아지는 스무디로 무려 130만 뷰를 기록하신 분이죠. B&B 강남 발기사생학과의 나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이 병원 매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네. 오로지 구독자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네. 네, 오늘 그 나건 원장님 모시고 또 저희가 아주 민감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막 긴장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백내장 수술과 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이 원래는 건강보험이고 네. 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들어가는 재료인 네. 단초점 렌즈가 네. 이제 건강보험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렌즈가 갈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난시를 교정하고 또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특수 렌즈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특수 렌즈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렌즈 가격만큼 수술비가 더 이제 더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네. 이제 실손보험, 그러니까 이제 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대부분 이 수술비가 많이 나와도 환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네. 큰 부담 없이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죠. 이제 받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갈수록 네. 수요가 많아지고 네. 지급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회사들도 이제 재정이 점차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수술비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네.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네.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이제 네. 네, 백내장 수술 중에서도 네. 이제 특히 노안 백내장 수술이 좀 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바로 이제 비용 때문인데요. 네.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이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할 때는 네. 한쪽 눈에 본인 부담금이 네. 한 20-30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죠. 네. 그런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네. 특수한 다초점 렌즈를 넣게 되고 그렇죠. 이 다초점 렌즈 단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한쪽 눈에 적어도 한 400-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많으면 양쪽 눈 수술할 때 거의 뭐 한 800-10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네.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네.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네. 실제로 감소를 했군요.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점점 네. 노안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술은 수요는 많아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그동안 그러면 왜 그렇게 네. 백내장 수술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네. 또 노안 백내장 수술 그 중에서도 네. 노안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게 되었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인구학적인 그런 분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이 점차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백내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시기가 2010년 중후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이 백내장의 숫자, 백내장 수술의 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뭐죠? 아주 중요한 이유. 2010년부터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 바로 이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스마트폰. 맞습니다. 네. 정답이시고요. 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글씨를 잘 보셔야 되고 네.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게 손 닿는 거리 정도의 사물이나 글씨까지는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런 배경에서 네. 실손보험으로
본인 부담까지 해결되어 버리니까 아. 노안 백내장 수술이 네.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아.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노안 백내장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하게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네. 야. 근데 좀 궁금한 게 누구든지 또 백내장은 오잖아요. 네. 오는데 이것을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지 수술을 네. 아니면 또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 그냥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역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먼저 백내장 수술의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백내장은 사실 대부분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오고 시야가 흐려졌을 시야가 흐려지면 그때 수술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이제 이동환 박사님처럼 네. 이제 근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럼 이제 안경을 벗으시면은 다 글씨가 잘 보이시잖아요. 잘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황금 근시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아. 안경을 벗으면은 이제 저 중년 이후에도 네. 작은 글씨까지 다 잘 보이는 그런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백내장 수술을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 좋겠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 다초점 렌즈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노안 백내장 수술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황반 변성이라든지 네. 녹내장 같은 네. 그 눈 자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 같이 정밀한 렌즈를 넣을 수가 없고요. 또 눈은 건강한데 네. 눈에 다른 질병들은 없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너무 완벽주의자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고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다초점 렌즈가 이제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과거보다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술 초반에는 네. 빛 번짐이 있고 야간의 닮으리 현상 같은 것들이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그러면서 천천히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처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여기에 적응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분들이나 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노안 백내장 수술 이 다초점 렌즈의 어떤 선택을 조금 다시 한번 충분히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네. 저희가 여러 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비가 나올지 모르고 만약 또 기다릴 수도 없고 네. 네.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백내장으로 많이 불편하시고 네. 이제 할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일단은 현재 네. 이런 노안 백내장 수술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군요. 당연히 네. 가격도 좀 낮아지겠죠. 아, 그래요? 가격이 현재는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네. 이 렌즈 회사에서 예. 이 다초점 렌즈의 공급가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아, 낮추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안과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가격이 함께 인하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렌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의사 입장하고 환자 입장이 다른 게 의사 선생님은 좋은 렌즈를 써서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환자 입장에서 솔직히 좋은 렌즈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내 눈에 네. 이제 어떤 정말 이 좋은 렌즈를 넣었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내 눈에 이 렌즈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네.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모든 의사분들은 양심을 지키고 네. 당연히 이제 그 수술 전에 설명한 렌즈를 집어넣겠지만 네.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렌즈 꽉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보통의 인공수정체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인공수정체 한 개당 네. 하나의 곽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렌즈를 쓰게 되면은 네. 여기를 이제 포장지를 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수술하면서 어떤 렌즈를 썼는지, 수술 기록지, 혹은 수술 후의 경과 기록지에 네. 이 테이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병원에다가 요청을 네. 하시면은 네. 이런 수술 기록지나 경과 기록지로 이제 사본을 보시면은 어떤 렌즈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바코드도 있고 네. 굉장히 뭔가 좀 잘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나건호 원장님 나오셔서 이 백내장 수술 또 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좋은 안과 관련된 정보 네. 부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